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 앞에 보이시는 더 SUV 스포티지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요새 저희 이제 필승모터스에 더 SUV 스포티지 차량이 굉장히 많은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차량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기아 더 SUV 스포티지 디젤 2.0 이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 1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약 5만 킬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교환이 있고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금액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1,49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빠르게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연히 올 양호 차량입니다. 연식이 3년밖에 지금 이제 4년차 접어들었는데 성능도 올 양호로 또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부터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 쭉 보셔도 제가 콕 집어드릴 만한 부위들은 정확하게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아주 깔끔하고 연식이 짧죠. 2017년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관 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5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휠도 큰 흠집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깨끗하고요. 앞 핸다부터 뒤 핸다까지 쭉 보시면은 이 측면에서 보셨을 때 문콕이나 흠집들이 잘 보이는 편인데 그러한 부분도 지금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틴팅지 잘 살아있고, 네,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도 뒷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8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휠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휠 컨디션 큰 흠집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시면 후방 감지기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뒤쪽에도 큰 흠집 없이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을 열시면 트렁크 공간도 네, 상당히 깔끔하죠. 사용감이 적습니다. 아주 적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스페어 타이어 공간도 보시면은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리 키트와 뭐 설명서, 이 하단부에도 뭐 부식, 누수 당연히 없죠. 연식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운전석 방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야, 휠은 진짜 대박이다. 와, 휠은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이고 이 운전석 방향도 측면에서 한번 쭉 보시면은 네, 외관은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운전석 앞 휠 쪽도 보시면은 마지막까지 네, 이렇게 좋은 휠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열 시트도 확인해 보시면 2열 시트 도어 트림부터 쫙 보시면은 깔끔하고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네, 열선 시트 들어가시고 뒤쪽에 시트 컨디션 좋고요. 찢어짐 당연히 없습니다. 공조기 12V 시거잭 확인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폴딩 가능합니다. 네, 1열 시트도 보시면은 1열에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시고요. 찢어짐 부분 없이 살짝 실내 공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실내 타서 실내 옵션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더 SUV 스포티지 차량에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옵션들이 벌써부터 확인이 됩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키는 이러한 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동 걸었을 때도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56,346km를 주행하였습니다. 천장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천장에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2열 헤드레스트까지 지금 유리로 되어 있고요. 엄청난 개방감을 또 보여주고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 2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도 한번 보시면은 대시보드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거 없이 영상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도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정품 내비게이션 장점이 내구성이 정말 좋고 휴대폰 차량과 연동도 잘 될 뿐더러 거기다가 오류가 되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품 내비게이션들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정품 내비게이션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히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네, 오디오도 한번 틀어볼까요? 네, 정말 짱짱한 오디오 음질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블루투스 있고 아래쪽에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듀얼 프로토 에어컨 공조기 하면 당연히 이 정품 내비게이션에 출력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운전석은 통풍 시트, 그 다음에 1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열선 부분은 전좌석 다 들어가 있고요. 12V 시거잭과 억스 USB 단자가 확인이 됩니다. 억스 USB 단자 쪽에는 약간의 사용감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시면 미션은 지금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한번 변속을 해보면 뭐 정말 부드럽게 지금 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드라이브 모드, 뭐 에코, 스포츠, 노멀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 가능하시고요. 경사로 저속 주행, 그 다음에 오토 스탑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콘솔 박스까지 쭉 보시면은 컨디션들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오토 라이트 들어가시고요. 블루투스 버튼과 오디오 버튼,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계기판, 트립 컨트롤 버튼이 핸들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핸들도 굉장히 뭐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가볍고 부드러운 핸들을 보여주고 있고 왼쪽에는 VDC 차체 제어 버튼까지 확인이 됩니다. 네, 뭐 기능적인 부분들은 모두 잘 작동되니까 그 부분도 안심하셔도 되시고 엔진 소음까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 SUV 스포티지 차량을 모두 확인해 보셨는데 엔진 소음도 일정한 엔진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 5만 킬로 정도를 주행한 이 SUV 스포티지 차량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1,49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렌트 이력이 있지만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어 그 부분도 안심하셔도 되시고 이 차량이 뭐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시운전도 해보시고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느끼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피승모터스 곽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